정상회담 요인 구출 작전이 시작이 됐습니다. 지난주에 테러범 거점 기지에서 끝이 났는데 맞다. 네. 부비트랩이 발동을 해가지고 막 삐용삐용하고 테러범들 엄청 튀어나오고 기능 고장 나오고 네, 막 기능 고장 맞아요. 그것 때문에 사실. 지금 딱 그 상태로 마무리가 됐는데 네. 이 위기를 HID가 어떻게 극복할지 너무나 좀 기대가 되고 네. 그리고 아직 특수부대 용병 4인이 등장하진 않았잖아요. 맞아요. 아직 교전 안 했습니다. 네, 어떻게 이 4대4 교전도 어떤 식으로 풀어나갈지 그렇습니다. 보고 싶습니다. 강철부대 시즌3의 우승부대를 결정짓는 이제 마지막 대결입니다. 정상회담 요인 구출 작전 계속해서 현장으로 여러분께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이야. 추가 작전도를 통해 지하 3층에 갇혀있는 요인들의 위치를 파악한 뒤 무사히 구출하라. 지하 3층에는 테러범들의 거점 기지가 있으며 방벽과 부비트랩이 설치되어 있다. 부비트랩 작동 시 테러범에게 위치가 노출됐다. 또한 이곳은 테러 조직이 고용한 특수부대 용병 4인이 지키고 있다. 세죠. 김민준, 오상영, 박조현, 윤종진. 오, 세다. 거점 기지의 테러범과 용병 집단 전원을 사살한 뒤 요인을 무사히 구출하고 결승점으로 퇴출하라. 이게 본 미션이야. 네. 나온다. 자, 이때 테러범이 나오는데. 아, 여기서. 아, 이거 맞았을 것 같아. 기능 고장. 어머. 자, 박지은이 몰려 있는 상황입니다. 박지은님 위기예요. 기능 고장까지. 아, 하필. 네. 기능 고장. 뭐야요? 고 어흥보드 나왔습니다. 클리어. 대기해 봐. 지금 소리 들리잖아? 요인의 소리 들리죠? 가겠습니다. 아, 숨어있어. 아, 숨어있어. 자, 안에 또 누가 있는지 모르거든요. 자, 박지훈이 먼저 들어갑니다. 조준하고 있어요, 지금. 와, 바로 쏘네. 이동규가 테러범을 제압했습니다. It's just me. It's just me. Oh, thank you so much, thank you, please. 같이 보여주시오. Please, help me get a tie. 저 열쇠 획득. Oh, okay, thank you guys, thank you so much. 구출. 예. 조심, 앞에 조심. 아, 소리가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또 예. 몰려줄 수 있거든요. 혹시 모를 이제 테러범들의 대비를 하기 위해서 사주경비를 좀 철저히 했습니다. 아, 이게 시간 제한이 없는 만큼 굉장히 지금 다들 신중해서 서두를 필요가 없습니다. 들려. 어, 뒤에 맞으시죠. 여기 철문. 닫힌 문. 이게 또 열어야 돼? 부시고 들어가야 돼. 네. 자, 내가 칠게, 쫙. 미칭이죠, 미칭. 네. 간다. 와, 또 있어. 야, 이거 맞추기 어려운데. 두 명이나? 간다. 오! 신중하게 잘했네요. 클리어.
안에 들어갔을 때는 철창 벽이 있었고 테러범들이 또 어디서 튀어나올지 예측할 수 없었습니다. 전 이거 넘어가야 되는 거다. 에잉? 천천히. 어? 이걸 넘어가야 돼? 3m의 네, 철제 방벽을 넘어가야 됩니다. 3m. 와. 맵이 너무 넓어요. 아. 사기 맵이야. 나 내가 여기서 쭈고 있을게. 철조망 장애물 구간을 극복을 할 때는 완전히 노출에 무방비가 되는 상태이기 때문에 서로가 주변 경계를 확보를 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아, 넘는 사람을 어버해 줘야 되겠죠. 와, 그래 이거 냈다 넘다가 갑자기 우르르 오면 붙어서 넘어가겠습니다. 그냥 거기서 다 보입니까? 어, 보여 보여. 가자. 조심, 앞에 조심. 형규야 뒤에 떼줘. 잠시 잠시. 잠시 돌발? 대기 왜요? 잠시 잠시 왜? 지윤아 대기 잠시 잠시 지윤아 대기 도착됐나? 숨어 오! 빠져 조금 당황을 했습니다. 사격할 수 있는 각도가 한정적이었고 철조망도 있고 그 너머에 은원폐물 깡통들이 되게 많아서 아, 우리가 진짜 불리한 상황이구나. 아, 저 쉽게 넘어가기 총상, 힘들겠다. 네, 총상 입을 수 있으니까. 테러범이 완전 유리합니다, 지금. 와. 이쪽은 은폐은폐가 되는데 우리 HID 쪽은 은폐은폐가 힘들어서. 와, 저걸 쐈어? 정확하게 조준 사격하죠. 와! 오케이, 클리어! 클리어! 오케이. 넘어가겠습니다. 넘어가시면 된다. 어머머. 넘어갈 때도 안전이 확보된 기둥을 기준으로 해서 넘어가죠. 지윤아, 넘어가서 먼저 언팸을 확보해줘. 오. 가겠습니다. 어. 지윤아, 옆으로 붙는다. 와. 양선배, 좌측 우측. 다 넘어왔습니다. 오케이, 진행. 오케이. 차분하게 진행하네요. 용병이다! 나온다! 특수부대! 나왔다. 나왔다, 드디어 나왔습니다. 네? 헛소리. 뭔 소리? 우상영, 김민준, 윤종진, 박도현. 카드사 교전. 용병 4명이 진짜 작정하고 우리를 벌집으로 만들려고 오겠구나. 최대한 신중히 가보자. 야, 야 들어가, 들어가. 같이 우세. 오. 아, 진짜 야. 리얼로 한다. 야, 너무 세다. 이렇게까지. 드럼통이 두 명. 오. 양승 좌측 저 우측. 야, 그야말로 포스네, 포스네, 대결. 우와. 우와, 뭐야. 우와, 아니, 엎드려서 쓰는 건 반칙 아니야? 아니. 와, 라이트도 쏴. 엎드려가지고 저희를 쪼우고 있는 그 프레쉬를 보고서 우리를 맞추려고 작정을 했구나. 라는 생각을 하면서 드러냈습니다. 아, 라이트는... 안 보여. 아니. 이거 넌, 진짜 보내주지 않겠다는 거 아니에요? 와. 본인의 몸을 확실히 숨길 줄 알고 타격을 하는 자세도 그렇고 굉장히 위협적이었습니다. 와, 너무 센데? 중간 중앙 오른쪽.
저기 하나! 동규야! 그쪽에서 잡아줘야 돼? 네. 어, 기동 사격한다. 전진해서 총상을 입히려고 나가는 거예요, 지금. 사망. 사망. 오! 잡았어! 오. 어. 박두현! 박두현 죽었어요! 박두현 제거! 사망. 자, 용병 3명 남았습니다. 자, 앞으로 나간다. 네, 확인! 야, 김민준 전진! 총상을 입히려고. 김민준 전진. 사망. 아이고. 사망. 김민준 잡았습니다. 두 명 남았어요. 두 명 용병 두 명. 사실 교전이 굉장히 오래 지속됐습니다. 네. 치열했습니다. 그러니까 교전이 굉장히 오래 지속되면서 최대한 총상을 피하면서 교전을 했습니다. 자, 왼쪽에 한 명. 아직 안 죽었다. 자, 윤종진, 윤종진. 사망. 우측 클리어. 오상형 남았습니다. 자, 특전사 오상형. 자, 한 명 아직 안 죽었다. 예, 압박해. 총상 입히려고 나가는 거예요, 지금. 내가 죽어도 총상을 많이 입혀야 되니까. 자, 전원소탕. 가겠습니다. 동규야, 이쪽 먼저 클리어하자. 오케이. 아, 네. 되게 조심스럽다. 경계가 엄청 좋네요. 와. 좌측에 드럼통 있으니까 드럼통 이용하자. 총상이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자주 경계를 철저히 한 후에 넘어갔습니다. 와, 어떻게 저렇게 침착하지? 아, 진짜 침착하다. 그쪽 클리어 좀 해봐. 클리어, 여기 없어. 경계해봐. 요거. 문부터 가자. 문부터 가자. 자, 여기가 두 번째 거점입니다. 거점 기지. 안에 테러범 보스가 있어요. 문 뒤에는 무조건 있다고 봐야 돼요. 아, 부상을 당한 요인이 있네요. 오, 그렇네. 어, 그럼 업고 가야 되나? 경계, 옆에 앞에 가면 경계. 동규. 대기, 대기. 자, 이쪽에서 쪄야 돼. 야, 이거는 와, 아니 각이 안 나오는데. 야, 옆에서 있어. 잠깐, 대기. 잠깐, 대기. 부비트를 안 보여. 인질 있어, 인질 확인. 인질 있어, 인질 확인. 자, 하나, 둘, 셋. 완전 들어가면 안 돼. 하나, 둘, 셋. 박지훈, 박지훈, 박지훈. 안에 있어. 박지훈, 있어, 왼쪽, 왼쪽, 왼쪽. 아, 나 죽은 것 같아. 오, 뭐야, 뭐야. 클리어. 오! 클리어. 아,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내가 볼게. 부비트랩. 오, 뭐야, 뭐야, 이래. 어, 뭐야, 뭐야. 자, 부비트랩 있었어? 어? 부비트랩인가? 야, 방 들어가, 방 들어가, 방 들어가. 대기하면 순서 때문에 이 건물은 5분 후 폭발된다. 뭐야, 아니, 타이머태가 아니라며! 건물이 폭발되기 전, 부상 당한 요인을 구출하여 결승점으로 퇴출한다. 제한 시간 내에 퇴출하지 못할 시, 60초당 총상 한 발의 페널티가 적용된다. 와, 그럼 최소 한두 명은 총을 쏘기 힘들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반복한다. 이 건물은 5분 후 폭파된다. 건물이 폭파되기 전 부상당한 요인을 구출하여 결승점으로 퇴출하라. 아, 저렇게 있구나. 와, 그러면은 야, 그럼 두 명만 교전할 수 있네요? 그렇죠. 이게 그동안 덤이면은 좀 막 들고 우리가 사실 껴줘도 되잖아요. 그렇죠. 진짜 사람이라. 어휴, 멀어. 어휴, 오르막까지. 제한 시간 내 퇴출하지 못할 시
60초다 총상 한 발의 페널티가 적용된다. 60초당 총상 한 발. 아, 어떡해. 자, 5분 안에 지금 탈출을 네. 해야 되는 거네요. 5분은 네. 너무 짧다. 야, 5분 진짜 짧은 시간 아니야? 시간? 아이고. 자, 여기부터 타임 어택입니다. 5분. 뒤로 앉으시고. 총 조심하고 총. 자, 원통 기둥들 기준으로 원통까지 오라고 할 테니까 원통 뒤에 숨으라고 바로 와서. 이제 제가 상황 판단을 하면서 경계를 지윤이랑 함께 하는 게 나을 것 같다고 판단했고 체력이 좋은 야영이와 동규가 들 것을 드는 게 좋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니. 저기 또 숨을 쉴 수 있으니까 빨리도 못 가고. 와. 와. 어? 오 있어. 자, 기둥 뒤에 두 명. 자, 기둥 뒤에 두 명. 두 명이 아니야. 두 명이 아니야. 네 명, 네 명. 네 명, 네 명. 잘 안 보여요, 또 어두워서. 와. 야, 지금 둘이 넷을 상대해야 되는데. 아, 이거 쉽지 않다. 기둥 하나씩 맡아요, 기둥 하나씩. 일단 저쪽으로 갈게. 아, 시간은 계속 흐르고 네. 있습니다. 3호! 어, 한 명. 두 명 다운! 두 명 다운! 사망! 클리어! 기둥 뒤 클리어! 아, 근데 두 명 더 있잖아! 두 명이야! 두 명 더 있어! 두 명 더 있어! 자, 기둥 뒤에 두 명! 오, 맞죠, 맞죠, 맞죠. 자, 기둥 뒤에 두 명! 사망! 사망! 두 명 다운! 사망! 기둥 뒤 클리어! 역시 우리 강신 다 다운 시켰어요. 어. 여기까지 진행해. 좀만 빠르게. 빨리. 좀만 빠르게. 빨리. 이렇게 하자. 이렇게 하자. 가야 됩니다. 시간 없습니다. 폭파되면 다 죽는 건데. 저. 그래 시간이 없어. 요인도 데리고 가야 되지. 와 이게 탈출까지 거리가 얼마나 될지 모르겠지만 교전 시간이 너무나. 체감상 길게 느껴져서 빨리 가야 돼라고 경각심을 심어줬던 것 같습니다. 한 2분 지났을 겁니다. 벌써? 2분 지났어 거의. 체감상 2, 3분이야. 그 2분밖에 안 남은 거야 사실상. 빨리 가야 그렇죠. 2분밖에. 시간은 계속 흘러가고 있어요. 확인. 없어 클리어. 네, 나가야 돼 지금 시간 너무 없어. 아, 시간이 많이 쓴다. 정기 우리 벽에 붙자 왼쪽에. 오! 사망! 클리어! 가자, 빠르게. 확인. 다 있습니다. 기다려. 오! 시간 없어! 이동. 시간 없어. 시간 없어. 빨리. 다 죽어 이러다가. 총상을 맞을 것인지 시간을 오버할 것인지 결정을 해야 되네. 이동. 저희 한 4분 됐을 것 같습니다. 오케이, 출발. 빨리 가야 돼. 회전반. 체감상으로 시간이 많이 지체된 것 같아서 이건 빨리 나가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여기를 어떻게? 열대. 반대쪽이 조심. 경계 조심. 거기 벽에 살짝. 빨리. 너무 천천히 열려. 너무 천천히. 어 있다. 와 있어. 진짜 너무 불리해. 우와. 와 멋있다. 둘 다 엎드리는 거 멋있다. 사망. 오. 사망. 끌려. 와. 탄. 앞에 가운데. 자 왼쪽 조심. 거의 다 나왔죠. 깃발. 고. 깃발. 자 깃발 보입니다. 우송해. 우송. 너 깃발로. 공기 빠져. 야, 한 명 더 들어줘야 되겠다. 한 명 더 들어. 오, 있다! 오! 아, 너무 심하면 안 돼! 또 내렸어요, 탑차에서. 야, 이거 너무한다, 아... 진짜. 야, 우송해. 아, 대부분 아, 그래. 무조건 맞았다. 야, 여기서가 완전 맞았겠다.
사람의 옆에 앞에서 사망 어 클리어 호송 완료 깃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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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동 아 고고 바로 바로 와 어렵다 어려워 와. 자 도착했습니다 야 우리 홍범석 대원 와 멋있어 와 남은 힘 다 써서 저희가 무조건 이길 겁니다 707이 왜 707인지 보여주고 싶고 그리고 대테러 미션에서 실력 차이가 무엇인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와 자신감이 707이 주 임무가 인질구출 작전이기 때문에 그냥 압도적으로 이겨서 707이 우승을 거머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정말로 707이의 우승 깃발을 손에 넣을 자신이 있습니다 어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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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헬기 타고 이동합니다 너무 멋있게 탄다 헬기 사주 경계까지 진짜 멋있다 아, 첩보 영화 같아 진짜요 영화 같다 와. 아. 자, 택배 차량으로 위장해서 탑차가 지금 일단은 정문 쪽으로 가고 있죠. 아, 높다. 아, 테러범들은 이 안에 지금 본인들의 친구들이 타고 있는 줄 알죠? 연다! 열린다! 어, 밖에서 여는 소리 들리니까, 와, 어, 긴장, 긴장. 진짜 멋있다. 바로 써버렸어요. 와. 와. 오, 진짜 빠르시다. 교전 시작. 오, 뒤 바로 숨는다 뒤. 전망 더 갑니다. 와, 진짜 빠르시다, 홍범석 대원님. 전망 갑니다. 기둥 뒤에 봤어? 침착하게 진행한다. 와. 열쇠 찾아. 야, 컨트롤러, 컨트롤러. 컨트롤러 확인. 자, 리모컨으로 이제 문을 열어야 되겠습니다. 3번 게이트. 마스터, 여기 707. 707 진입 포인트 도착. 여기는 마스터. 게이트 3 개방 시. 폭탄 조끼가 활성화된다. 그 20분 안에 해체를 해야지 요인이 무사할 수 있고요. 아, 수도쾌요. 은폐하고 있죠. 들어가자마자부터 시작이죠, 시간이. 3번 게이트가 오픈되면 폭탄. 시작입니다. 707, 작전 개시. 자, 눌렀어요. 자, 게이트 올라갑니다. 폭탄 조끼 20분 카운트 됩니다. 지금 오해원 대원이 총구를 들어 올리는 게 신호입니다. 진입하자. 아, 이게 아, 들어 올리는 게? 가자는 뜻이에요? 그냥. 이야, 너무 궁금하다. 진입합니다. 투포인트. 처음에 이제 3번 게이트가 열리고 나서 포인트로 이제 두 명씩 이제 전진을 했고 메인 엔트리 지점까지 이제 조금 빠르게 기동을 하였습니다. 와, 몇 명이야 벌써? 야, 심지어 입구를 조준하고 있어요. 여기 바람이 덤벼.
가운데 끝이야. 엄벽 바로 앞에 있다. 자, 간다. 준비. 간다. 오. 오, 밀고 들어갑니다. 밀고 들어갑니다. 전방전 4명! 전방전 4명! 생각보다 많아요. 우측 장상기에, 우측 장상기에. 가. 사망. 가. 나 박찬일이 잘 뜹니다. 다시 끝에! 탱고차! 탱고차! 저기 리로드! 리로드, 리로드! 와, 아, 707 진짜 센데요? 역시 베테로의 707. 네, 707 빠르네요. 없어, 없어. 다 제거. 좌측 90. 좌측! 오케이. 좌측! 뭐 시작이 굉장히 좀 깔끔한데요? 스트롱! 스트롱! 오, 이야! 멋있어, 멋있어! 나옵니다, 전문 용어! 스트롱홀! 스트롱홀! 동시에 횡으로 해서 전방을 커버해주는 지금 용어를 쓴 겁니다. 전역한 지 얼마 안 된 분들이라 진짜 전문 용어를 쓰시는구나. 홀이 굉장히 넓었기 때문에 언제 어디서 테러범이 나타날지 몰랐었기 때문에 스트롱홀로 최대한 경계를 하였습니다. 어, 뭐야, 뭐야? 전방전! 전방전! 어, 보스, 테러범 보스. 오, 오, 돌발 상황입니다. 어떻게, 어떻게? 살려주세요! 어머! 엄청, 오케이. 전방전! 빈자리들을 알아서 이렇게 우와. 가가지고 자리를 잡는구나. 아, 저렇게 양쪽에서 교본이네요, 진짜. 롤 두 명! 아유, 리프가 엄청 멀어지는데. 자, 리프가 올라가고 있죠? 요인이 정말 겁에 질려 있었기 때문에 일단 최대한 테러범을 빨리 신속히 제압하고 인지를 구출해야겠다. 어머, 이거! 오! 활약하시는데 오. 블라우 아, 리로드 안돼 안돼 이거 어쨌든 안 죽어. 보스가 은원패를 정말 잘하면서 도전을 해가지고 보스를 제압하는데 조금 시간을 지체했던 것 같습니다. 어? 너무 숨어있다. 시간은 계속 흐르고 있습니다. 야, 조금 과감해야 되겠습니다. 야, 빈틈이 없네, 저 보스. 아, 돌아갑니다, 돌아갑니다, 홍범석. 탱고제압, 탱고제압! 탱고제압, 탱고제압! 와, 저기서! 나이스! 나이스, 와, 옆에서. 저기... 작전도 획득! 충체 내려간다. 다치면 안 된다. 하나, 둘, 셋, 넷, 코. 자, 이제 요인을 데리고 안전지역으로 이동을 합니다. 잭팟 코! 내려와, 내려와. 잭팟. 자. 마스터, 여기 707. 추가 작전도 획득. 추가 미션 하달바람. 여기는 마스터. 추가 미션을 하달한다.
추가 작전도를 통해 지하 3층에 갇혀있는 교인들의 위치를 파악한 뒤 무사히 구출하라. 지하 3층! 지하 3층에는 테러범들의 거점기지가 있으며 방벽과 고리트랩이 설치되어 있다. 소굴이죠, 소굴. 고리트랩 작동 시 테러범에게 위치가 노출됐다. 또한 이곳은 테러 조직이 고용한 특수부대 용병 4인이 지키고 있다. 용병들아. 거점 기지 내 테러범과 용병 집단 전원을 사살한 뒤 여인을 무사히 구출하고 결승점으로 퇴출하라. 대박이다. 왼쪽. 바로 있을 수 있어. 자, 지하 3층입니다. 여기 진짜 무섭거든요. 네, 아, 거점 1이 있고 거점 2가 있어요. 쉽지 않아. 굉장히 큰 지하 동굴인 줄 알았습니다. 어두웠고 테러범이 어디서 나올지도 잘 모르는 그런 공간이었기 때문에 긴장됐습니다. 아, 진짜 떨리겠다. 시야 넓혀. 멀리 봐줘. 아, 침착해. 태영이다. 앞에, 앞에, 앞에. 있다, 있다. 앞에 기둥 뒤에. 네, 숨어. 앞에 기둥 뒤에. 어, 체크했어, 그래도. 체크했어. 사망. 다운. 잡았다. 오. 룰아웃. 하얀색 교체. 대기, 한찬이가. 하얀색 교체하고 나 넓힌다. 진행. 기둥 잘 활용하자, 기둥. 오케이. 급할 거 없어. 진행. 간다. 오케이. 와. 지하 3층을 내려가서 진입을 했을 때 확보해야 되는 구간이 위층 못지않게 지하층도 또 많구나. 신중하게 하려고 했습니다. 후원 가죠. 야, 확실히 전역한 지도 얼마 안 되고 오래 있다 보니까 서로 호흡이 너무 척척 맞는다. 네. 아, 여기 없다. 여기 부비트립 있는 데구나. 아, 맞네요. 자, 여기죠. 네, 부비트랩. 네, 부비트랩. 어떻게 할까요? 부비트랩. 아, 근데 여기서 조심해야 돼요. 첫 번째 거점 기지에 요인이 지금 구금되어 있습니다. 아, 어떡해. 요한 가야 돼. 오케이, 내가 갈게. 첫 번째 격실에서 인질은 있었고 인질의 생명이 작전팀의 생존보다 더 높게 판단되어야 하기 때문에 부비트랩에 걸리더라도 신속하게 요인을 구해야겠다고 판단했습니다. 오, 인질의 오. 안전이 우선이다. 똑같은 생각으로. 똑같은 생각이네요. 인질 한 명. 야, 이거 뒤, 뒤를 봐야 돼. 뒤에, 뒤에 체크해줘야 돼. 아, 안 돼. 안 돼. 뒤에, 뒤에. 사망. 사망. 당연히 나올 걸 알고 있었나 봐. 야, 움직이면서도 진짜 잘 쏘네요. 굉장히 빨리 제압한 것 같아요. 자, 이제 안에 있는 테러범. 안 좋아. 오, 정면에서. 사망. 후. 오케이. 부비트랩이 울리고 나서 테러범이 이제 몰려왔고 테러범을 신속하게 제압하는 게 저희가 안전할 수 있는 방법이라서 최대한 신속하게 제압했습니다. 와. 들어간다. 가자. 조심해. 한 명, 한 명, 한 명 더. Somebody please help. 한 명 더 있어. 진혜. 어, 여기 조심해서 들어가야 돼. 이게. 어, 여기 옆에 조심해야 돼요. 안 돼, 안 돼. 안 돼. 괜찮아, 괜찮아.
어, 괜찮나? 바로 잡혔네요. 오케이. 우리. 캄다운, 캄다운. 캄다운, 캄다운. 해머, 해머. 해머 왔고. 오, 해머 왔어요. 바로 챙기네. 해머 왔고. 오. 오, 엄청 깔끔하다. 티 왔고. 오요한 대원님이 진짜 꼼꼼한 것 같아요. 확실히 중대장님이기 때문에. 열쇠 좀. 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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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기. 다음 대기. 와. 오케이. 다시 나갑니다. 전방. 이거 유석이 브리칭이에요, 브리칭. 아, 브리칭 용어 많이 나오네요. 조심해, 브리칭하고 나온다. 야, 맞아. 아, 여기서 이게 난관의 난관이거든요. 열렸다! 한 방에. 우와, 오, 바로 교전. 금방 한 명! 금방 한 명! 우와. 금방 다운, 한 명 다운. 너무 부드러운데, 모든 게? 진행! 고! 괜찮아. 진입을 해서 보니 3m 정도 되는 높이의 방벽이 있었습니다. 그때 전방에 엄폐물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방벽을 빠르게 넘고 엄폐물을 꼭 해야겠다. 오. 아, 여기 불안해. 야, 여기 잘 넘어야 되는데요. 야, 여기 이제 사고 구간이죠. 넘어가는 것부터 쉽지 않잖아요. 대기, 대기. 오른쪽부터 보자. 확보하고 넘어가자. 전방을 먼저 안전을 확보한 다음에 넘어가자. 있어? 없어, 현재 없어. 나 뭐 넘어가? 아, 대기, 대기. 이쪽으로 넘어가자고. 잡아요. 오. 아, 똑같습니다. 야, 똑같아요. 그렇지. 예. 이쪽으로 넘어가자고. 잡아요. 뒤에 보고 있어. 내가 봐줄게. 오연대원이 장애물 극복을 먼저 시작을 했고 뭔가 테러범이 저를 기다리고 있는 느낌이어서 또 언제 나올지 모르니까 주변 오모를 했습니다. 아, 느낌이 있네요. 사주 경계. 또 있어요. 맞아요. 둘 있어요. 자, 아, 둘이 있어요. 제발 조심. 서로를 발견 못했어. 오. 오, 기습 사격. 와, 오연 어떻게? 야, 그거 드럼통 뒤에 있다. 드럼통 뒤에. 위에서도, 위에서. 오! 오, 오연, 위에서. 우와! 안 내려오고 그냥 쏘네요. 와. 이거 왜 안 죽어? 전방! 전방! 오, 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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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 오! 와, 큰일 날 뻔했다. 아직 있어, 아직 있어, 아직 있어. 아직 있어. 어, 야, 오래 버틴다, 저 테러범. 잡았어. 제압, 제압. 와. 오. 잡았어. 방벽을 통과하는 과정에서 어모를 잘 해줘서 다행히 작전 수행을 잘 이어나갔습니다. 와. 이만 드럼통 잡아줘. 후방 다 봐주네. 넘어. 긴장. 차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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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측, 차기, 우측. 아, 진짜 완벽하다. 교본이네요, 진짜. 야, 괜히 대테러 부대, 대테러 부대가 아니구나. 와, 진짜 확실하다. 자, 위치 잡습니다. 어. 전방 문, 전방 문에 인질 있는 것 같아. 오케이, 오케이. 야. 저 용병 나오는데야 집중해야 돼.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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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알았지? 우와. 어떻게 알았지?
자, 집중해야 돼, 집중해야 돼. 추가 작전들을 봤을 때 용병하고 교전을 할 수 있는 그 위치에 제가 와 있었어요. 그래서 팀원들한테 좀 더 여기서는 집중하자. 용병 언제 올지 모른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머리 속에 작전도가 있어요. 모은다, 모은다, 모은다. 모은다, 모아요. 큰 거 옵니다. 야, 여기서 작정하고 오거든요. 모은다. 긴장하셔야 됩니다. 오, 오면서 막정해, 오면서. 야, 저 죽여! 엄청 가까이 있어요, 지금. 엄청 가까이, 와, 진짜 가까이 있는데? 플래시. 아, 시야 방해하면서 하차하는구네. 드롭통에 두 명! 아니야? 오, 아니 너무 앞에 있어. 아, 이거 또 나왔다. 기술 나왔다. 기술. 우와. 안 보여, 안 보여. 용병들이 라이트를 켜서 사격을 하는 택라이트 사격을 했어요. 근데 그 택라이트 사격은 훈련을 받지 않으면 쉽게 하지 못해요. 그런 사격을 하는 거 보고 아, 훈련 받은 용병들이다. 좀 더 집중해서 교전해야겠다. 아, 택라이트 사격? 계속 켜고 있는 게 아니라 켰다가 표적을 확인하고 또 사격을 하고. 섬광탄 같은 느낌이잖아요. 그러니까요. 갑자기 보인다. 아, 맞는 거 아니야? 소형편도 많은 상태에서 베테랑을 또 마주하게 돼서 탄약 소비도 빨랐고 교전 중에 몸을 많이 숨기고 있다 보니까 쉽게 제압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렇죠. 나 앞으로 나간다. 오? 오? 온다, 온다, 온다. 김빈준 잡았습니다. 30 다운! 3명 남았어요. 사람이 2명! 아, 지금 뭐 바퀴 뒤에 숨어가지고. 아니, 스킬을 너무 쓰고 있어. 무대각에 원래 용병이 없었는데 기둥 쪽으로 이동을 하면서 저를 향해서 사격을 했을 때 조금 위협적이었었습니다. 그렇죠. 이러면 각도가 지금 달라지는 거거든요. 사망. 교전을 엄청 오래 하네요. 어, 교전 진짜 오래 한다. 그쵸, 쉽지 않죠, 이분. 두 명 탈출! 어. 자, 오상형 기습. 두 명 탈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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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망! 나이스! 사망! 나이스! 나이스! 어? 한 명 더 바로. 굉장히 오래 교전했다. 사망. 다운. 올다운, 올다운. 올다운. 올다운, 올다운. 은원 폐물에서 가장 최소한의 신장만 노출한 상태에서 사격이 이루어졌던 점, 그리고 이동을 하면서 사격을 하기 때문에 예측도 어려웠었고 제압하는 과정에서 조금 까다롭긴 했습니다. 대기, 대기. 천천히 가자. 오케이, 클리어.
이제 마지막 부상당한 요인이었나요? 그렇죠. 저쪽부터. 더부터. 자, 어머니죠. 상기 우방. 어머. 네. 열쇠 있어야 되는데. 문 너머에도 이제 테러범이 있기 때문에 경계해야 돼요. 부상을 당한 마지막 요인이 있습니다. 아, 이제 문 열고 들어가면서 방향 잘 잡아야 됩니다. 연다, 연다, 이제 연다. 사인 주세요. 준비됐다. 이제 들어간다는 것이죠. 오. 아, 천천히. 오, 연대원님. 오! 바로! 있다고 그래. 생각하나봐. 와. 데코 왔고! 수리님 경계. 괜찮으십니까? 안심하십시오. 진짜 훈련을 많이 했나봐요. 그죠? 전방 경계! 자, 돌발 상황입니다. 야, 바로 전방 경계 하네. 드리는 마스터, 이 건물을 5분에 폭파된다. 5분! 이 건물을 5분에 폭파된다. 건물이 폭파되기 전, 부상을 당한 요인을 구출하여 결승점으로 퇴출하여. 자, 여기부터는 타임어택입니다. 다운 게 아니야! 유서가 지금 열어. 네. 전방 경계해줘. 우와! 그렇죠, 먼저 보는 거죠. 다운! 우와! 이야, 원샷 원킬. 하나 더 있어, 전방 하나 더 있어. 하나 더 있어. 우와. 호송 준비. 야, 유석 가자. 전방 오면 전방 확보해. 잡았다. 왼쪽. 위에. 실어야 돼. 깃발 앞에. 깃발은 미끼야. 대기. 자, 여기 잘 봐야 돼. 자, 앞에도 한 봐줘. 확보할게. 엠비 실어. 오, 지금 경계하고 있는 거 아니야? 우와! 어떻게 알았지? 정보가 샜나? 박창규 어떻게 알았지? 기본적으로 확인되지 않은 차량이나 건물이나 출입문은 무조건 경계하게 돼 있거든. 아, 그럼요. 차 두 대가 의심스럽잖아요, 지금. 오요환. 깃발 봐봐. 온다! 탑차! 쏴! 온다! 사망! 쟤! 좀 다르네, 진짜. 경계를 늦추질 않네. 아, 또 있나, 계속. 끝까지. 와, 대박이다. 와, 끝까지. 아, 하나, 둘, 셋. 와! 끝났습니다. 아니, 야, 마지막 저거는. 야, 그니까. 와. 자, 출지! 화이팅! 유인 호송까지 거리가 그렇게 멀지 않았어요. 그래서 시간 안에 충분히 들어왔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만 저희가 걱정했던 것은 전방 포인트맨 역할을 많이 했던 오요한 대원이나 박창규 대원이 아마 총상을 좀 맞지 않았을까. 5분 안 걸릴 것 같은데요, 여기는. 원 이상 우승밖에 없습니다. 이번에는 정말로 707이 우승 깃발을 손에 넣을 자신이 있습니다. 얼마 떨릴까? 이번엔 진짜로 양지에서 양봉을 누리겠습니다. 오. 강철 부대 최종 우승은 결승 2차전 정상회담 요인 구출 작전의 총상 개수로 결정됩니다. 와. 결승 1차전 통합기동사격에서 승리한
707은 총상 한 발을 무효화시킬 수 있습니다. 진짜 예상이 안 된다. 몇 번일까 총상이? 몇 발 맞았을까? 707의 총상 개수는? 진짜 이게 상상이 안 돼. 몇 발이에요? 몇 발? 총! 9발입니다. 9발! 어, 생각보다 많이 맞았네. 진짜 난 생각보다 안 맞았다고 생각했는데? 9발입니다. 아, 여기서도 맞았어요. 박창규 배우님 한 발. 박수, 박수 주세요! 박수 주세요! 박수, 박수 주세요! 여기서 한 발. 아, 제대로 맞았어요, 여기. 너무 아파, 너무 아파. 아, 와, 여기도 맞았구나. 아, 이때 맞았구나. 야, 저 죽여! 그전 중에 누가 맞았죠? 용병, 탈출! 탈출! 와, 진짜 쎘구나, 용병. 와, 세 사람이나 맞았어요. 특수부대 용병. 오요한 박창규가 세 발씩, 이유석 두 발, 홍범석 한 발. 베네핏을 적용한 707의 총상 개수는 8발입니다. 8발. 하나 무효화시켜주면서 8발입니다. 어느 정도 생각은 했지만 조금 불안한 감은 있었어요. 와, 같은 미션을 진행한 입장으로서 생각보다 적다. 갑자기 긴장이 많이 됐습니다. HID 입장에서는 총상이 많을수록 유리한 거죠. HID 총상 개수는? 야, 이거 진짜. 총. 무조건 7발 밑으로 가야 되거든요. 네, 그렇죠. 저희도 힘들었기 때문에 똑같이 HID도 힘들지 않았을까. 더 은밀하게 이동을 해서 총상을 좀 덜 맞지 않았을까. HID 총상 개수는 7발입니다. 와! 7발! 7발입니다. 어디 어디서 맞은 거야? 야, 침착하게 갔다 와. 더치, 더치, 더치 이겨! 더치 이겨! 아, 여기서 무조건 맞는 코스구나. 7발인데. 그럼 사실 한 발 차이인 거죠, 어찌 보면? 한 발 차이. 하지만 아직 총상 페널티가 남아 있습니다. 타임 어택. 알 수 없어요. 한 발 차이예요, 지금. 5분 안에 나왔어야 되는 거예요. 정상회담 요인 구출 작전에서는 각 구역의 임무를 제한 시간 내에 완료하지 못했을 경우 60초당 총상 한 발의 페널티가 추가됩니다. 공무원이 폭발되기 전 부상을 당한 요인을 구출하여 결승점으로 퇴출한다. 아, 이게 약간 좀 HID가 네, 좀 늦었어. 먼저 HID의 총상 페널티를 발표하겠습니다. 와, HID의 제발. 총상 페널티는? 자, 5분 안에 나왔을까요? 5분 안에 나오면 우승 확정이죠. 맞아요. 과연? 한 발입니다. 오! 어. 뭐야? 한 발이면 늦었네? 그럼 지금 8개. 8발, 8발로 똑같아요. 한 발입니다. HID의 최종 총상 개수는 8발입니다. 왼쪽으로. 오른쪽에 붙어야 되겠다. 저 오른쪽에 확인됐으니까. 아, 여기서 60초가 됐구나. 60초가 지난 거예요. 2분 지났어, 거의. 체감상 3분이야. 어, 시간 없어. 오케이.
아, 5분 50일. 야, 이거 형 9초만 더 지났으면 두 발이었네. 진짜 미쳐버리겠네. 자, 8발이 됐습니다. 따라서 707의 총상 페널티가 한 발 이상이면 707이 패배하게 됩니다. 아, 그렇죠. 707의 최종 총상 개수는? 자, 무조건 5분 안에 707은 들어왔어야 돼요. 어떠한 미션을 할 때보다도 많이 떨렸어요. 제발 한 발이어라. 제발 한 발이어라. 진짜 와, 이 한 발 차이가 이렇게 컸구나. 지금까지 8발, 8발. 707 총상 페널티는 0발입니다. 5분 안에 나왔습니다. 5분 안에 나왔어요. 그럼 0발, 0발이면 페널티가 없어요. 동점이잖아. 707 총상 페널티는 0발입니다. 두 부대 총상 개수는 8발로 같습니다. 동점이네. 비겼네. 8발로 같습니다. 이렇게 만들려고 해도 만들어질 수가 있나? 두 부대 총상 개수는 8발로 같습니다. 이거 어떻게 해? 그러면 이제 뭐 갖고 따지죠? 연장전? 따라서 이번 작전의 승패는 정상회담장의 폭탄을 해제하는데 소요된 시간으로 결정됩니다. 대박! 와, 그걸 아, 거기까지 가는 거예요, 지금? 야, 우리 이거 까맣게 입고 그러니까 있었어. 20분 줬던 거 있잖아요. 그거 까맣게 입고 있었어, 에이. 지금. 자, 시간 안에 끝냈어. 다운, 차분하게 하면 돼. 그래. 완료. 사연 종료. 어! 어, 근데 두 팀 다 시간 안에 들어왔었잖아요, 일단. 그렇죠. 20분 안에 들어왔는데 누가 더 빨리 들어왔냐예요. 야, 여기까지 가는군요. 생각보다 저희가 빠르진 않았다고 생각이 들어서 진짜 모르겠다. 진짜 이거 너무 한 끗 차이고 예측 불허했습니다. 먼저 707의 폭탄 해제 소요 시간은 12분 40초입니다. 12분 40초면은 엄청 빨리 한 거 아니에요? 그럼요. 12분 40초입니다. 승산이 있다. 뭔가 이겼을 것 같다. 그리고 그냥 이기고 싶다. HID의 폭탄 해제 소요 시간은? 자, 12분 40초 안에만 들어왔으면 HID 승리. 12분 40초 넘어가면 707 승리. 10이냐 13이냐? HID의 폭탄 해제 소요 시간은? 10분 35초로. 우와! 와, 그러면 10분 35초. 그러면 HID야? HID 우승. 10분 35초로 최종 승리하였습니다. 컴다운, 컴다운. 오케이. 야. 오케이. 2분 5초 차이예요, 지금. 우와! 10분 35초로 최종 승리하였습니다. HID 우승입니다. 야. 최종 승리하였습니다. 결국엔 우승하는구나. 진짜, 진짜. 진짜 내가 원하던 우승이 맞나? 꿈 아닌가? 안 믿겨져서. 진짜 이동규 대원 우승을 해버리네. 이번 시즌 나왔어. 너무 길었어. 맹활약했어요, 정말. 강철 부대 최종 우승 부대는 HID입니다. 진짜 간발의 차.
자, 최종 우승 HID가 가져갑니다. 아, 멋지다. 강철 부대의 우승 부대 HID의 소감을 듣겠습니다. 일단 이 우승까지의 너무 길고 긴 여정이었습니다. 또 이번 시즌을 통해 또 많은 것을 느끼고 많은 것을 배워갑니다. 너무 고생해준 저희 팀원 선배들께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아, 이동규는 마음이 남다를 겁니다. 모든 순간 개인의 사사로움 없이 진심을 다 임했습니다. 아, 맞아요. 맞아요, 고향 대원님. 기쁘고 후련합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고생하고 있는 우리 현역분들의 대우가 좀 더 좋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먼저 부족한 팀장을 믿고 잘 따라준 저희 팀원들에게 너무 고맙다는 말을 전하고 싶고, 울컥하신 거. 울컥하신다. 어떡해. 팀장이란 부담감이. 팀장의 위치는 저런 겁니다. 저희 부대에서 열심히 훈련한 대로 임했기에 좋은 결과를 만들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멋있다. 너무 대단하시고 멋진 분들과 함께 할 수 있어서 영광이었고 모두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와, 멋있다. 참호격투. 이거 맛있어. 와, 이거 진짜 이거 어제 같은데. 와, 나이스. 뭐야 이거. HID를 전역하고 사회에 나왔는데 전혀 무서울 게 없는 저라는 사람을 만들어준 곳입니다. 베일에 많이 쌓여있는 그런 부대이지만 저희로 인해서 조금이나마 멋있고 나라를 지키기 위해 지금도 고생하고 있는 그런 부대 자리 잡혔으면 좋겠습니다. 미래라! 정보사 화이팅! 우리는 전역자들이고 어딘가에서 더 고생하고 있을 현역들이 있다는 걸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강철 부대라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모든 걸 다 증명할 수는 없겠지만 우리는 우리의 임무에 맞게 강한 부대이다. 보이는 그대로, 느끼시는 그대로 오랫동안 기억해 주셨으면 합니다. 멋있게 싸우고 가볍게 죽자! 아, HID 우승을 축하합니다. 아, 멋있다. 대박이다. 다음은 강철 부대의 준우승 부대 707의 소감을 듣겠습니다. 진짜 아쉽겠다. 아, 어떡해. 정말 아쉽습니다. 다 제가 부족해서 이런 결과가 나온 것 같고 현역들의 퍼포먼스에 절반도 못 보여준 것 같아서 정말 아쉽습니다. 아, 아닙니다. 전혀 아닙니다. 끝까지 저를 믿고 707 부대 명예를 위해서 함께 해준 팀원들에게
집착한 팀장이었는데 진짜 단단해 보였는데 처음 눈물을 봤네요. 팀장이라는 위치가 얼마나 힘들까. 저를 믿고 끝까지 해준 팀원들에게 감사하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707 현역분들에게 정말 죄송스럽다는 생각밖에 없습니다. 어떡해. 모두 다 제 탓인 것 같고 그냥 다 제 탓으로 진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나온 707 부대는 강한 부대입니다. 저희 팀원도 모두 단단하고 완벽했습니다. 저의 부족함으로 인해서 좋은 모습을 못 보여드린 것 같습니다. 죄송하고 모두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아 진짜 열심히 하셨는데. 네. 먼저 707 해역분들에게 죄송하다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강철 부대 3는 승자와 패자 그리고 1등부터 순위는 매겨지지만 여기 있는 24인의 대원 모두 한때는 국가를 위해서 헌신했던 인원들입니다. 현역에 계신 분들은 더 훌륭하고 그 노고와 희생, 헌신을 잊지 않겠습니다. 저한테 707은 사실 지금까지도 제가 존재하게 만들어준 21살 때 군대를 입대해서 32살 때까지 군생활을 하면서 707은 지금의 홍범석이 있게 만들어준 부대입니다. 젊음을 다 바친 거잖아. 아, 멋지다, 진짜. 멋지다, 진짜. 내 청춘이었다. 집이다. 집이다. 제가 힘들 때 바로 잡아줄 수 있는 기억과 기반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지금 파이팅!
3027이라는 이 부대에 명예를 걸고 나왔는데 우리 부대원들 어떻게 보냐? 저 부대원 생각해! 우리 씨 놀았잖아, 지 어제! 끝나고 이야기 말고! 현역에 계신 7027 부대원 그들에게 부끄럽지 않기 위해서 정말 최선을 다해서 했습니다. 이게 7027! 대단했죠, 진짜. 자, 7027! 화이팅! 제발! 끝까지! 지금 제가 전역한 지 7년이 넘었는데도 항상 제 마음속에는 7027 배꼽을 품고 있습니다. 와, 멋지다. 와. 어, 굿굿. 한 분 두 개 들 수 있지? 가자. 가자, 쉬지 마, 가. 자, 최고제! 화이팅! 최고제! 화이팅! 최고제! 화이팅! 자, 대, 가, 자! 화이팅! 행동으로 논리를 대변하고 결과로서 과정을 입증한다. 멋있다. 지금 너무 아, 눈물 빠져가지고 지금 그러니까 김동현 씨가 저는 아까 홍범석 대원이 이제 21살부터 32살 때까지 군 생활한다는 얘기를 딱 들으니까 어찌 보면 인생에서 가장 화려한 순간이고 맞아요. 누구나 가장 소중하게 정말 보내고 싶은 청춘이고 그 순간인데 나라를 위해서 바쳤다는 그 보면서 아 정말 피가 다른 사람들이구나 대단한 사람 그냥 그 순간 그걸 보면서 그냥 저 어렸을 때 생각이 갑자기 났어요. 저 그냥 특수부대원이 되고 싶고 이렇게 그런 마음을 가졌던 때가 있었어요. 근데 중간에 포기를 하고 다른 뭐 여러 상황에 따라 다른 진로를 선택하지만 이분들은 그 마음을 끝까지 지키고 그렇게 청춘을 바친 거잖아요. 그런 거 보면서 와 너무 멋지고 우리나라에 이렇게 강한 특수부대원분들이 있다는 걸 알고 네. 정말 든든합니다. 정말 그러게요.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다음은 강철 부대를 함께한 팀장들의 소감을 듣겠습니다. 비록 승자와 패자가 나왔지만 모든 팀 부대원이 절대 부족하지 않았고 모두 뛰어났다는 걸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이 경험을 하게 해준 모든 분들에게 감사드리고 각자의 부대의 명예를 걸고 순간순간 열심히 해왔던 우리 24인 모두에게 다시 한번 박수를 보내고 싶고 네, 강철 부대를 통해서 이렇게 멋진 사나이들과 함께할 수 있어서 영광이었고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자유를 수호해주고 계신 현역분들께 진심과 존경심을 담아 감사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다 대단하다. 시즌3의 최종 우승 부대는 육군 첩보 부대 HID로 결정이 됐습니다. 아... 예, 우승은 HID가 했지만 준우승을 차지한 707도 우승팀 못지않은 멋진 모습을 보여주지 않았나 싶습니다. 최강의 특수부대 자리를 놓고 싸운 4개월간의 대장정이 모두 마무리가 됐는데요. 이제 화요일 밤에 또 그리워질 것 같고 말이죠. 예. 우리 저 마스터로 활약하신 예, 현장에서 직접 보셨잖아요. 최영재 마스터. 어떠셨습니까? 시즌3에 이제 참가한 모든 강철 부대원들에게 고맙다고 얘기해주고 싶고 그들이 청춘을 바쳤고 그리고 그분들이 진심을 다해서 강철 부대에 임해줬던 그 마음들을 너무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